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요즘, 천안에서는 건물 옥상에 정원을 꾸미는 건축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도 낮춰줄 뿐더러 삭막한 시멘트 공간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병원 옥상에 조성된 정원입니다. 30여 종의 나무와 화초로 채워진 이 옥상 정원은 병마에 지친 환자들이 심신을 달래는 휴식 공간입니다. 췌장에 갇혀 있다가 나온 기분, 그 기분 아셔요? 너무 좋죠. 옥상 정원을 꾸미는데 들어간 비용은 9천여만 원. 천안시가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감, 녹색 도시 조성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직사광선을 흙과 나무들이 차단해줌으로써 2도가량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봤다고 병원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